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누님 하세요. 오늘은 저 미안해가지고 일찍 안 나서는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오늘 영시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아멘이 돼요. 하나님을 보기를 했어요. 뭐 그림이라도 못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 정말 그 아멘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 말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뜻밖의 지난 저한 며칠 전에 상상도 못하는 그 미국 사는 그 저기 뭐야 안트란트 그 강혜정이라고 사는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네. 그 자매 그냥 말만 그 카톡에 이거 올려주는 사람 이름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제 그저께 아니 제게로다가 대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나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사람 간증하는 거 은혜가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같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 아멘. 그 강혜정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만났고 나도 이 말씀으로 만났고 근데 그 강혜정이나 나나 미국 사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고 사는데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해주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러죠. 그게 안 되면 은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영식이 형제님은 정말 세상에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투표에 오신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영시 형제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복이야. 네. 여러분, 아니 영시 형제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 제가 짜기를 했어요. 알기를 했어요. 전혀 생각 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은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한일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회장이라니까 그걸 보내주는데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 아유 어쩌면 그렇게 그한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나 너무 은혜가 되고 한국 오면은 밥 사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카톡을 왔어요. 그다음에 저는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또 올려줬어요. 근데 그 카톡방에 참 이상해요. 제가 안테나트 그 위에서 그 간증 올려주는 양반 그 현배 사돈 양반 그 양반이 올려줬잖아요. 한동안 그랬는데 한동안 올려주더니 안 올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한동안 올려주더니 왜안 올려주지? 그러면 요새 계속 그 양반 말씀 이렇게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통했는지? 아니, 장혜정이 내내가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 말씀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영어 올라오지를 않고 듣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 말씀 다 올라오고, 투표의 말씀 다 올라오고, 하여튼, 저기 11시 모임 것만 안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아주 그냥 골고루. 그래서 너무 딴 방법이 없어. 이 방만 들어갔다 그냥 여기서 다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올려주는지. 아유, 은혜, 그거 하나, 그거 올려주는 것이 은혜가 왜 이렇게 밀려오는지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미국서 그렇게 카톡으로 오면서 그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다 이렇게 올려줘서 이 방에만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방만 하나만 있어도 저는 이 양식이 너무 풍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가 요새 정말 너무 감동을 해서 나는 저는 정말 얘가 이렇게 올려주는 바에 너 감동을 해서 이 방만 들어가면 다 올려주니까 그 양반의 이름이 누구더라? 그 김성진? 그 양반 간증도 제가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 말씀도 올려주고 또 차경자인가? 걔 말도 좀 듣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듣고 그랬는데 얘 말도 올려주고 하여튼 골고루 다 올려줘요. 아우,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멘.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제게도 복을 준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방에서만 삭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서 살면은요 정말 미움 사람 없어요. 다 감사하고 다 은혜가 되고 오죽하면은 제가 인수도 그런 인수가 없잖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셔. 우리 집 양반이 뭐 하나 내게 다 도움지는 게 하나나 있나?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아주 한 가지도 찾아볼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르니까 그런 사람도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모든 그 잘못이고 뭐 잘못되는 거 그런 거 하나 상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그 사람이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나한테 이득 되는 건한 가지도 한게 없는데 그런데 그냥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왜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삶이 사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야 하나님이 살아야 그게 저절로 되지. 그래서 아멘. 정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산다는 게 제일 복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우리 집 양말 너무 잘 만났구나.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지. 제가 애초에 시집 갈때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갔으면요, 저는 절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 하나님 안에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복이죠. 아멘. 딴게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복이라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내 안에 살기만 하면 다 복이야. 복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 속에서 내 복을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 말씀으로 건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말씀에 건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생님, 간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연구소 손님 와가지고. 아, 흥미하고 저하고 지금. 요한이, 그 교회가 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마지막에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근본된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랑하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 하는데, 요한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 그 마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양식이 되도록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인격으로 그게 살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요한 같은 삶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여튼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말들이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그것을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맞춰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객관적인 진리나 어떤 기준처럼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상하게 말은 맞는데도 우리가 그런 말들이 이제 다시 올마가 되고 율법이 돼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먹게 해서 그 마음을 먹게 해서 그런 심정이 되도록 그 생명을 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영식이 형제가 이렇다 그랬지, 이제 그런 사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가 주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면은 정말 놀랍잖아요.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교회에 그게 이제 동산이 회복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을 부정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먹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형상을 우리가 그 본받고 본받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그 인격이 그렇게 보이면은 그게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교회 안에 사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선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인격이 극명할 그게 정말 나에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누리게 되고 먹어지게 되면 우린 교회 안에 사시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형제들하고 사는 게 정말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교회 형제들 안에 또 자매들 안에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일을 하셔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진전돼서 정말 그분을 따라서 변화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시대 요한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그 뒤에 요한을 따라서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인격을 우리가 누리고 먹게 되면은 저절로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교회 안에 정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돼서 우리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형태대로 하여튼 그분을 만난 사람은 우리한테 다 근원을, 그 태초를, 그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난, 내 태초가 있다면, 내 시작이 있다면은 그 뒤에 나를 그렇게 택하신 그 주님의 일이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이건 누굴 만났느냐, 어떤 빛을 만났느냐, 어떤 말씀을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생명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걸 먹기만 하면은, 보기만 하면은, 그게 비춰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기만 하면은, 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단 아멘. 말이에요. 예, 그런 생명이 이 형제들 안에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 안에 사시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사시면서 그 형제들을 그렇게 그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는데 먹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어디 가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어요? 어디 가서 생명나무를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님을 먹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영식이 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 사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 형상을 본받게 됐죠. 그 성품의 아름다움. 그것이 정말 하나도 퇴색됨이 없이, 하나도 정말 그 변질됨이 없이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형제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해. 아멘.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형제들. 교회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나한테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빛과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과,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형제들을 보고, 그게 정말 선악과를 보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정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성품들 이런 것들을 형제를 통해서 그 성품이 나한테 느려지는데 이상하게 저절로 우리 안에서 그 형상을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다 시시하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되고 형제들을 그 본받는 그런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곳이죠. 아멘. 주님이 사시는 곳이죠. 정말 우리 안에서 동산이 회복된 것이고 오히려 그 동산보다도 더 진전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누리고 먹고 마시면은 어느 날 우리한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또 와서 정말 그 주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인격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가 됐다는 것이 난 정말 너무 감사해. 아멘. 작지만 예, 작지만 나한테 야 정말 그 예수를 따랐던 그 요한. 요한에게서 정말 그 뭔가를 그 예수를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그 요한에게 간청하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이 뭐 2000년 전에 있는 일이었었지만은 나한테 지금 현재 시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그 누려지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누려지려면 이 현실적인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야, 정말 이 교회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을 내가 본받고 그 형상을 내가 본받고 그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에서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명이 그 변화돼 간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정말 더욱더 뭔가 하여튼 더큰 소망을 주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정말 나로부터 오는 환란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란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환란은 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느껴지고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정말 교회 안에 부정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 먹고 마시게 되잖아요. 난 영식이 형제가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 영식이 형제의 어떠함을 내가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했는데 영식이 형제는 정말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맞서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지. 정말 빛을 만난 사람이 맞고 그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본받는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난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이 나한테 너무 귀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현실 안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 야, 주님이 그 형제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다 정말 새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육간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난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마치 그 요한을 대신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여튼 이런 그 모임을 하고 있는 형제가 너무 귀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정말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뭐저시 공간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생활이 우리한테 너무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교회 안에서 살면서 더욱더 형제들을 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고 본받는 것만큼
나한테 정말 그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속을 통해서 이 놀라운, 더 진전된, 유기적인 그런 그 생활 안으로 그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더욱더 정말 우리 자신 안에서 인격의 변화가 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런 주님을 이 현실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게 정말 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하여튼 그 복되다는 생각이 그 하게 들게 됩니다. 아멘. 하여튼 이런 복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말씀하심. 어떻게 말씀할까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은 인격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 인격이 성육신에서 현재적으로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한은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어떤 인격의 구체화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 있는 것은 모두 말씀으로 되어짐.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모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있다. 말이 씨가 돼서 있는 것이다. 말은 모든 사건의 씨가 되므로 말이 없으면 사건도 사물도 없다. 미워하는 말도 계속하면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면 다른 씨가 떨어져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 즉 말씀하심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네, 요 부분을 제가 읽어본 이유가 특별히 저하고 근원이하고 관계 안에서 발생되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적절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태초에 먼저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인격으로 오신, 현재적 인격으로 오신 그, 말씀, 성육신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듣고, 먹고, 그 양식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아 듣고, 먹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찜을 얻게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인생의 밭에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내 생명의 성숙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성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이 근원이라는 아이와 저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환경이 주어진 거죠. 보편적인 환경은 아니죠. 근원이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근원이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것도 중증으로 있지만 근원이가 아주 쉬운 언어로 계속적 쉬운 아주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아기 때 쓰는 그런 쉬운 명사형 단어를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때서 쉬운 언어로 소통을 하면 그때서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쉬운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뇌 안에서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 언어를 쓸 때마다 아,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인식이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원이에게는, 전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된 만큼, 인식이 된 만큼 그거를 알아듣고, 그것을 자기가 말씀으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근원이한테는 상대방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근원이에게 딱 맞게 맞는 말을 하는지, 근원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말을 하는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하고 저하고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성육신 되신 그 말씀, 그래서 그 근원이는 보편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님의 인격, 예수의 그 인격 안에서 어떻게 그 생명이 누림이 되고 어떻게 그 생명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그러한 것을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근원이를 들어서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말씀으로 되어짐이라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미워하는 말도 계속하면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면 다른 씨가 떨어져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 지금 말씀하신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 없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그 2PM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냐면요, 제가 일단 그 성육신 된 생명이 된그 말씀을 제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이 세상의 발판이 되어서 어두운 그 인격의 말로써 내가 이렇게 자라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육신 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의 발판 삼아 살고 있던 그 어두움의 말씀들이 물러간다는 거죠. 물러가고 나에게 살리는 말이, 생명의 말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게 하거든요. 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내 존재를 살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생명을 표현하게 해 주신 그 형상의 존재적 자리로 내가 점점점 순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피조물로, 그러한 인격으로 점점 변하는 거죠. 아멘. 그래, 제가 그렇게 충만하게 변하면서 근원이에게 어떻게 전해지냐면, 근원이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근원이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못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삶이 되어진, 말하지 않아도 말씀이 삶으로 바뀌어진 그 삶이 피부로 와 닿을 때, 그 삶이 생명으로 와 닿을 때,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진 그 양식이 근원이에게 말씀이 아니어도 그 말씀이 삶이 된그 생명이 근원이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 존재적 인격의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그 사람의 인격의 존재적 그 위치를 내가 회복하며 할수록 순도 100%의 99.9%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생명이 근원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근원이에게는 삶밖에 없어요. 살아내는 그 사람이 근원이하고 살때 근원이가 살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원인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삶,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삶으로 병작되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이 근원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근원이에게 왔을 때그 삶을 통해서 근원이를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를 최근에는 주백이 박주백 언니도 보게 되었고요. 이영미 언니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증인이 되거든요. 순태 오빠도 와서 보신 적이 있고, 근원이는 환경이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수 없는 환경, 그냥 죽음이에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지만 그 형태는, 그 상태는 살아있어요. 환경은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살아있어요.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밝게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근원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원이가 그 내가 한미라라는 이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진 만큼 근원이도 나와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한미라라는 이모가 그 삶이 되어서 살아낸 만큼 근원이가 살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근원이가 그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늘 언제나 엄마, 아빠나 저나 아니면 주변에 우리 집을 방문해 오는 근원이를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원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2PM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기호, 내 선호,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그런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이방인 여자가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듯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말씀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그 말씀을 사금 속에서 그 모래알 속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그 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어야지만 내가 살찌움을 대야지만 내가 근원이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내 기호와 내 선호도와 내 어떤 성향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사금이라도 모래 속에 있는 금 같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존재적 인격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그만큼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누린 바 되어서 근원이에게 삶으로써 영향력이 되어지니까 그게 근원이를 살리는 그 생명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아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갈급하고요. 그래서 더불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의 그 2PM 안에서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근원이가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근원이가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흐른다고 하거든. 생명이 흐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멘. 그래서 언니 오빠들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또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언니 오빠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멘. 근원이가 너무 그 생명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공급해 주신 영시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근원이 이모가 근원이를 증거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근원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1급 장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라는 말씀이 필요해요. 내 삶이 되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걔는 알아듣고 또그 언어로서가 아니라 느낌으로서 말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게 소통하는 건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근원이보다 못한 장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미라가 그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과연 내가 정상일까? 그러면 우리 보통 장애를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죠.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근원이가 비정상일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원이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는 사람으로 내 이영미 원래 내 선악과 먹은 나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아주 아주 변변찮은 한 나인 거죠. 나인 거.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야, 네가 내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될까요? 내가 네보다 잘났다고 할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될까요?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 그리고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근원이 자리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원이라는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네요. 왜? 근원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근원이 어딘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그리고 미라가 내 삶을 보여준다. 내 삶을 보여주었을 때, 근원이가 그 근원이 자리에서 그 근원이의 행복해하는 모습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근원아, 아니 저 미라야, 너희 집의 중심은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 근원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웃음이 그 사람 그 집에 웃음이 있는 거야. 그 온기가 솔직히 각자 도생하는 집이잖아. 성격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그세 사람을 뭉쳐주는 한 기둥이 근원이라는 걸 저는 그 집에 가서 봤어요. 저는 동화구현을 그 이제 뭐 코로나 합치면은 뭐 25년이나 28년 됐겠죠? 근데 그런 긴 세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누가 좌지우지시키냐면 그 집안의 엄마예요. 그래서 딱그 집을 딱발 디디는 순간 그 엄마가 없어도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우리가 느낌으로, 체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근원의 집에 갔을 때그 각각 너무나 독특한 세 사람에서 그걸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근원이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라가 늘내 삶으로서 근원이한테 보여준다. 그게 삶으로서 보여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 미라는 미라가 없는 거지. 미라는 미라인데, 미라의 자아가 아니라, 미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거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근원이랑 내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소통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서로 소통 못해가 못 살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 소통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저기 미라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미라가 근원이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미라와 함께하는 저 근원이 자리가 우리의 기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아무리 말을 비단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말은 바람과 같은 거거든요. 말은 그런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와 저래밖에 못하노 하면서 단어도 와 저것밖에 안 되노 하면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내가 언어로서 표현하기 부족하면은 저는 저 사람 말에 간저 간증에 포개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순태기 오빠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은 말에 있지 않다는 그 말. 그 말이 방금 매일매일 그 미라가 근원이를 증거하는 그 간증 안에서
오늘 그게 저는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낸 데가 없고 그게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없을 시는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라는 거예요. 다 장애. 자, 그걸 알면서 오늘도 미라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막살락하면 살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세상 지멋대로 살것 같으면 누가 못 살겠니?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하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낳게 했고 나는 또 어떤 그한 남자를 만나서 한 짝을 만나서 그 짝을 통해서 내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것만 있나? 또 나는 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있는 거고 그 형제 자매 속에서 또 이렇게 또 혈육들이 뭐 고모, 이모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목숨이 내거 아니거든. 내 목숨은 바로 너의 것이라는 거죠.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 너의 것이라는 거 알면 귀한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는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어느 속에서 가능하냐면 진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득하다 하는 거는 그 일은 내가 사라지는 건 거죠.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없는 오늘 하루를 저는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왜? 저 방금 미라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아, 정말 내 자리가 끝도 없이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떤 내 앞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렇게 근원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오늘 또 나의 할 일이구나. 이걸 미라가 간증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The pool. 어떤 저도 하느님 한 말씀 해볼게요. 아, 뭐라고 할지 네. 모르겠지만. 먼저 하세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기, 뭐야.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헌트러졌던 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뭐가 됐냐면 로고스는 진리고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데오스는 그 여러 가지 그냥 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 죽고 다시 난이 생명을 몰랐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데오스 신을 믿는 것처럼 사르지 않은. 아니,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당 가는 걸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 끔찍스럽네. 그렇게 살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 구속과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후로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별 사건도 없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끊이지 않고 나를 기억하게 하시니까 어떤 말에도
노가 없는 그런 삶을 어떤 말도, 야,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나?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멘. 나는 할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고 이 세상이 뭐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거나 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는 거지. 너무너무요. 이 세상 사는 게뭐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따가 애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알고 저것을 알려고 애쓰고 뛰어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고 그 속에 다 있어서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명만큼 그 알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늘 아버지 이렇게 됐다고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진짜 이런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하고 어렴풋이 알았던 게더 이렇게 들었던 말을 자꾸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멘. 희미했던 게 서로 이렇게 근본이고 근원이다. 근본이고 근원인지 아니 오늘 저녁에 해 주시니까 더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참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살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주. 아멘.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그 힘든 일 하면서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생명과를 얼마나 풍성하게 지체들을 통해서 또 말씀 섬김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 생명과를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에 연합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보고 뭐 별말도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을 듣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세계 안에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The pool. 예. 아까 하미라 자매 그 간증을 통해서 귀가 없고 입이 없어도 그 의식과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소통하는 것을 보니까 형도 마찬가지로 형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흘러서 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인가? 저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 개념으로 알수 없는 거더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풀어서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생명은 그 희한하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고, 그런 그 체험을 제 안에서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말로 전해줄 수는 없는데, 형과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로 이렇게 만나주는구나. 또한 아멘. 가지는, 한 형제가 어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둠이라 말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 귀가 참 복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귀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형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어둠이구나. 아, 그렇게 저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제가 여기는 잘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인데, 어떠한 말씀이 제 안에 들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태초부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었구나. 아멘.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저렇게 의식으로 말할 수 있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고, 삶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찌해서 나는 꼭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설득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저도 다른 사람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왜? 논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왜? 내가 알아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형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듣는 태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형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말씀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신 안에 어떤 경계가 없으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라. 왜?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뭐 근원이 뭐 아까 영미자매 이런 분들 또 오늘 춘택의 형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 또 귀가 생기고 아, 이 귀가 하나가 아니라 천 개로구나. 아,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사람이나 해. 그러니까 이 줌이 참 복된 곳이에요. 이 아멘. 거리가 있고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은 이 줌을 통해서 제가 오늘 귀가 또한 5개 생겼거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들리니까 저는 그 벙어리인데 아 소리가 안 들려도 말을 할수 없어도 말하는 세계가 있네.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도. 아, 근데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고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어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런데 흘러왔는데 여기가 천국이네요. 네. 아멘. 그 형을 제가 옛날에는 그 형의 그 껍데기를 본것 같아요. 이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형을 알수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알수 없으니까 어떠한 설렘이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어요. 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아, 형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지니까 이런 체험적으로 하나를 알아지는 거지. 로고스가 뭐다? 아, 그렇게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레마가 뭐다? 아, 그거를 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한 사람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 분리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전 내내 그 대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을 통해서 대상이 아닌 하나님 자체 안에서 제가 하나가 되는 그 체험을 하니까 아멘. 아참 인생에 복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 들을 수 없는 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가 생기고 저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말할 수 없어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근원의 일이 돼서 사는 한 자매를 보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해도 한 사람이 대리자로서 말을 하고 그 의식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근원이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아멘. 화가의 말이 들리면 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의 말과 화가는 한 사람이에요. 화가가 안 되는 사람은 화가의 말이 안 들립니다. 화가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려. 계속 그려요. 뭐를 그려. 항상. 그게 아닌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본질, 그거를 형상이라고 하는 거짓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럼 거기서는 형상을 보면 그 마음을 못 만나거든요.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무엇을 말하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형이 그 흘러가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주밖에 복이 없는 그 사람. 네, 그런 그 안에서 흘러서 생수가 흘러서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인생이 넉넉해지는 이런 그 줌에서 제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아무것도 서로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경계가 없어서 툭 터져서 이 우주 같은 공간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태 형님. 소리가 나가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인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기가 좀 조금 두려워요. 그래. 첫날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상도 형제가 지방교회 냄새가 난다고 깊다 이렇게 아니 그건 네, 냄새 좋다는 풍기가 돼가지고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표현이 좋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뒤로 형태 저 형님 말씀을 듣고 상도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저는 몸에 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 좋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 대구교회 이제 이열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어떤 철학자 얘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해야, 아, 이게 알아듣기 좋구나, 재밌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 젖어들어 있으신 것 같다 하는 걸제 느낌은 그렇거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제 말씀을 듣고.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지식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방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 지식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우리가 이제 로고스와 레마 이런 것들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이죠. 참 지식이지. 네, 참 지식입니다. 그걸 달리 알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채우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이제 생명이라고 말하고, 지금 요한복음에 여기 쭉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분이. 예.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장막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예, 우리 아멘. 안에 집을 지신 거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는 너무 그게 용숨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지식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겁이 난다니까. 아니, 그런 아니, 사람 없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먼저 우리가 머리에서 저장을 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식은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우위, 세계 우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뱉어가지고 삭혀서 해서 자기 세포를 만들어 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다는 거라.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먹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먹노? 이렇게 이제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양식이 예표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예표거든요, 사실은. 아멘. 그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고서도 무엇이 좋냐 하면 세상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그래서 마늘과 부추를 다시 그걸 그리워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귀가 열리고 아까 근원이 뭐가 근원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게 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이는 지금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장애인들이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왜 장애인이라고 그랬냐? 신약에 보면은 문둥병자고 소경이고 죽은 자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앉은뱅이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침을 발라든지 그분의 영향력만 거치면 안수만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생겼다 이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이 생겼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약하나마 그래서 우리는 저 생명 생명 그러잖아요. 이 생명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안에 생명들을 보면은 그 원리가 갑자기 씨를 심었다고서 사과가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과정이. 예, 뭔가를 먹어서 거름을 먹든지 유기질 무기질을 먹어서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을 때 사람들이 먹잖아요. 모든 식물은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게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러는 일이 없어요. 모든 생명은. 강아지도 그렇고 조그맣게 태어나서 일주일 돼야 눈을 뜨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젖을 먹고.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올바르게 표현할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먹어라. 아멘. 성경이 귀를 허락하셨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먹어라. 영원히 산다.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참 너무 혁명적인 말씀 같아서 제가, 물론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 저에게 조성된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에 의해서 뭐 이제 우리는 생명만, 자기 된 것만 말하라. 이것도 저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천년에 예수의 생명이 그만큼 자라가서 그 생명을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거, 확신이 생긴 거는
우리는 말을 해내야 돼요. 우리 아멘. 연기하면서 막 외쳐야 돼요. 그냥 폭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긴급한 사람들은 그걸 먹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다가 인도를 우리를 늘 하시는데, 그게 교회 생활인데, 우리는 목말라야 물을 먹고 배고파야 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이영식 형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 1절은 우리 이제 한국어 성경이 이제 영어로 제작이 돼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고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나, 이걸 성경을 잘 정말 전체적으로 꿰뚫고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무이대로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아주 영적인 분들, 정말 그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보면은 영어 그 원어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게 나와요.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작을 해석해 보면은 entire pa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이라, 영원전.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은 어쨌든 이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거거든요. 아멘.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예수가, 예수를 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나올까?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에게 자꾸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 것이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때 태초부터 계셨는데, 영원전이라는 거죠. In the beginning에. 근데 영원전에 계셨는데, 그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찾아서 나왔는데, 그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바로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가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자꾸 진전돼서 보면은 점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거는 저에게 정말 각인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디로 넣어졌냐면 교회로 넣어졌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멘.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냐 자매님들을 만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우리는 서로 형제가 아니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 비춰주고 또 받고,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인데, 왜 교회 생활에다가 넣어줬느냐 보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교회라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래요, 머리. 아멘. 우리 육체를 보니까 머리가 다 환장하고 있어요. 신경이 구멍이 다. 뭐 하다못해 호르몬 1mg을 만드는 것도 머리의 지식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임의대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저도 이 신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근데 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게 생명이거든요. 머리의 아멘. 통제를 받는 거. 머리의 통제로 들어갔다, 내가. 그러면 내가 생명을 아멘. 먹는 거죠. 내가 머리를 떠나서 내 그렇죠. 이물질이 뭐를 했다.
이건 그 순간은 그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사람은 아직도 이 육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거듭났지만 교회 안에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 안에 오고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고 우리가 좋아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만드실 때 태초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화염검으로 된걸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회복을 했는데 태초부터 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그 선악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있었지만 선악과도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뱀. 뱀이 거기서 꼬였잖아요. 그래서 뱀들이 그게 없어졌냐? 안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 돼서 똘똘 뭉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화돼서 막 하니까 이 사탄이도 강화돼가지고 계시록에 가니까 용이 됐잖아요, 용. 그러니까 예수님도 7배의 강화된 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7배 강화된 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얘기가 이 생명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던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가. 근데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셨어요. 먹기 좋은 음식. 레위기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음식을 조심해라요. 음식.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대요. 거듭난 사람들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음식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건 하늘에 속한 얘기다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냥 먹는 음식인가 먹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해석한 걸 보니까 이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음식에 속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 듣는 말씀이 이게 음식인 거라 우리에게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인도받았을 때 내려줬던 그 만나가 바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분이죠. 그 아멘. 먹기 좋은 음식이 이제 그분은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고 우리 영식 형제 같은 이런 형제가 이 말씀을 자꾸 공급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걸 듣고 또 이렇게 토해내고 이것이 다시 삭혀져서 나오는 거고 또 아멘. 각자에게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지식으로 남아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때 아,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게 내 생명이 돼가는데 우리가 예수와 만났다고 해서 운명이 갔다고 해서 예수가 됐다. 저는 거기에도 참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예수가 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돼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내가 너무 형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아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는 이걸 보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성경은 구구절절히 나를 감소시키고 나를 자꾸 작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어서 점점 그게 키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멘. 그거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방식이냐 했더니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더라고, 십자가로. 아멘. 이열레 목사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를 강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냥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도 없고 십자가가 시작이 없는 거거든요. 이 하늘의 세계는 십자가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정말 자기 육체를 다 버리셨을 때
정말 자기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버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니까 정말 만유 가운데 만유를 자처하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할하시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결국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을 하려면 영의 시대죠. 영의 시대. 아멘. 우리가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감지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게 영이구나. 나에게 느낌이 어떤 삶 속에서 있다면 아, 이게 그 영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숨을 쉬는 거고 살아있는 걸 보면 우리는 아,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풍요로우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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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풍성한 말씀을 어떻게 혼자서 참고 있었어요, 그래. 저는 아, 좋은 의미로.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대국에, 저기국에서 쫓겨나, 잘못하면. 영을 얘기해도 잘못하면 쫓겨나고, 지식 얘기했다가 쫓겨나고, 아니, 그런 생명만 유언비어를 말해야 돼. 어디서 들었어요? 영신경 맨날 영영캐도 안 쫓겨나고 있는데. 아, 이제 그 2팸에 왔으니까 안 쫓겨나지, 이제. 아니, 그전에도 안 쫓겨났어요. 나는 그거 축복받았다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정말 축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된다는 거라. 아무 말이 하는 아니죠. 아니, 그때는 원래 굉장히 그랬는데, 원래. 제한적이었는데, 아, 솔직히 김치현 목사님도 영을 얘기하려면 막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완전 그건요. 더듬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그 작년, 명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지금까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 뭐,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살아남았어요. 이제 아. 작년쯤 들어서 이제 목사님 병이 심화되면, 제 생각이지만 병이 심화되면서 이제 김춘 목사님 몰아내는 과정에서 형들이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바람이 시끄러워졌지만, 아니, 영식이 형도 살아남았다니까. 영식이 형 평생을 맨날 성령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말씀하시라고요. 너무 예, 좋아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마음껏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도 성령이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걸 귀담아 안 들어서 그렇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형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셔서, 주님의 거처가 되셔서, 형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또그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뭐 아까 형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가면은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예, 더 정말 자기 자신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들어서 그 형님과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몸으로 건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멘. 건축이 돼 있지만은 더 그럼 나았고, 100만큼 더, 건축돼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더 온전한 건축으로 우리가 지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형님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형님을 보는데, 형님을 먹는데 주님의 형상과 그 생명나무를 내가 맛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요, 아까 조만간에. 형님 간증하시면서 뭐 혁명적인 간증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표현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뭐 이질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아, 형님이 최근에 오셔서 잘 우리를 모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6년이나 됐는데. 아, 그래요? 아, 네. 한 6년 전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 형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 좋고 사실은 지방교회 형제들이 지방교회 출신 형제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갈망이 크고 또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요. 표현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우리 2PM에도 우성이 있잖아요. 우성이. 우성이 물론 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성이도 아주 정갈하게 표현 잘하거든요. 그 전에도 많은 맞아, 맞아. 형제들이 있었고
옛날에 교회로 발칵 뒤집어놓은 우평이 형도 있었잖아요. 우평이 형 처음 나타나고 그분은 처음 나타나가지고도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다니까 몇달 동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형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화답하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할렐루야.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형님의 말씀을 듣는데 딱 맞는 양복을 입은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님이 운동장에 예전에 나타났어. 예, 맞아. 예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예,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까 상도 형제 말처럼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네, 한 5, 6년 전에 이렇게 그 병이 들어서 이렇게 빗나가서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형님의 말을 들으니까 다시 정말 익숙한 그리고 맛있는 딱 알맞는 그런 옷을 입고 정말 내 입에 아 바로 이 맛이야 하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주어라. 제가 이열레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열레 목사님이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 버려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을 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죠. 예. 아멘.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에 치정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꼬순 얘기가 꼭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길 자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번엔 하수구에 피로다 다 물들게 해라. 첫 번째 그 재앙서부터 이렇게 쭉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재앙마다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들어주지 않았다. 요게 있어요, 꼭.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참 빼기가 쉬운데, 네, 잘 들려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야. 내가 I am 너에게 이거를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올레 목사님을 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니들 여기 안 들어오면은 너는 다 그만둬야 돼. 다 사탄이야.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셔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추구할 거 아닙니까? 할로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아는 진짜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저는 이올레 목사님도 지금도 좀 아프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충실히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큰게 감사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똥률이 오래 기다렸다.
아니요, 저는 그 영혼으로는 말씀을 못 들었, 들었어요. 그래? 주얼이, 주얼이.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는 불러주셨는데도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야, 어제 간증 좋았다. 감사합니다. 그 영식 오빠 마지막 오늘 마지막에 말씀 마무리 하실 때 그 제가 잠깐 식구들하고 얘기한다고 못 들었는데 무슨 그 어떤 것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죠? 요한과 같이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소망이다. 아, 네네네. 아멘. 그, 저도 오늘 그 영식 오빠 그 뭐지,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말씀도 너무 좋고 간증하시는 한 분 한 분 말씀 듣는데도 간증 듣는데도 아, 너무 뜨겁고 너무 신났거든요. 오빠가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고 또 아멘이 됐거든요. 그 다른 것으로도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도 참 복음이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야 어떻게 만나겠나 그게 가능한 얘긴가 이제 뭐 말씀 예전에 말씀 들을 때 전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오빠가 마지막에 얘기하셨는 성육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구나 유전받고 또 유전되는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서 날 때 유전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게서 나아지기만 하면 유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유대인 있잖아 유대인 유대인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를 알아봐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희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실제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실제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게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교회 처음에 올 때 들었던 말이 함께 살자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느낌은 어땠냐 하면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사람인 저는 누구에게 함께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마음을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금하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마다 여기 가상의 공간이 이 줌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떡을 떼면서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야 관념 속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를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언니 오빠들과 지내면서 점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사라져 간다는 게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형태 오빠 간증 들으면서도 저는 형태 오빠가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제 대구교회에서 이제 불편했던 어떤 점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형태 오빠의 지식이 너무 사모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있잖아요. 다양한 언어로 오빠가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잖아요. 너무 시원하고 깔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제가 막 있잖아요. 막 정말 오랜 시간 막 장황하게 무슨 말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정리가 되는 거라. 그래. 그죠? 한마디로 있잖아요.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래. 오빠의 있잖아요. 어떠함이 저는 너무 사모가 되거든요. 근데 아멘. 지금까지 오빠가 이제 어떤 이제 알수 없는 이제 거리낌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떠함으로 좀 망설여지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빠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저는 그 오빠들 대화 나누실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수학 공식 있잖아요. 수학 공식만 알고 수학 문제를 풀면 기능적인 것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수학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 수학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는 정말 그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오빠에게는 이미 실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빠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그한 사람을 표현하기에 너무 합당하고 너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맨날 그 말만 하다가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을 겪는데 오빠는 너무 다양한 재료로 요리하시니까 저는 정말 형태 오빠한테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앞으로도 오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리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영식이 오빠도 봐도 그렇잖아요. 영식이 오빠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지만은 그게 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두고 요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이 줌에서 지금 이 잔치상이 너무 풍성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혜정네 언니 말씀 간증하실 때도 저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 하면 마트를 가면 무빙 워크를 타고 이렇게 이제 마트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카트를 끌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수 없는 두려움이나 어떤 거부감으로 무빙워크를 역행해서 거꾸로 뛰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수고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혜성매 언니께서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사니까 너무 인생이 편하고 너무 단순하고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혜정네 언니께서 오늘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누리고 산다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아멘. 그래서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분한 분이 정말 그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 되어서 교회로 건축되어 저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너무 부자가 된것 같고, 야,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를 제가 누렸거든요. 그런 교회를 제가 누렸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씨가 내 안에서 발아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씨가 나무로 자라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그렇지. 그것을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이제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아멘. 게 저는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멘. 죽어있는 인생으로 아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거는 땅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식이 오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갈 요한 복음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여튼 언니 오빠들의 말씀을 제가 오늘 양식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죽어라, 고맙다. 할렐루야. 미워 나왔네. 저는 참 다행인 것이 성경의 말씀이 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내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 앞에 있는 분들에게서 실제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냥 뭐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배부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 앞에서 그 삶을 살고 또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서 또이 앞에 있는 내한 사람 앞에서 내가 또그 예수의 형상으로 또다다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단 마음이 들고 오빠께서 말씀을 하실 때그이 텍스트에 보니까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표현돼 나온 것이 말이다. 태초의 말씀은 결국 마음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그때 팔공산 모임을 하러 갈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어떤 자매가 한명 상도 오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어떤 자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굉장히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옆에 듣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효성타운 끝날 때까지 그 자매가 막 뭐라 뭐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쭉 듣고 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네 말을 쭉 듣고 보니까 네가 그 자매하고 얼마나 하나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마음이 다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 자매는 그 상대가 미워가지고 막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딱 말하니까 걔가 마치 내가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몰랐던 마음을 오빠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기도 몰랐던 마음이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남자 걔가 누구냐면 진영이었거든요. 이거 그 진영이 말고 저쪽 그 동그란 진영이거든요. 걔 그러는데 그때 가 걔의 음성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네 이걸 발견한 것처럼 차분해져서 전화를 끊는 겨 바로 전화를 뚝 끊더라니까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제가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아마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고 나서 나니까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겸이 하는 데 있잖아요 남들이 아유 너 겸이 진짜 참하고 애가 참 착하다 뭐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우 아니에요 언니들이 몰라서 그래요 집에 가면 얼마나 속썩이는데요 하면서 내가 항상 우리 겸이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아, 내 깊은 곳에 있던 마음은 내가 겸이를 칭찬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고 내가 겸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건데, 근데 늘 저는 있잖아요. 그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아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그 형제들한테 그 동영상 찍은 걸 보내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낸다 했잖아요. 그런 말을 보내는데, 보내면 그 형,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창조되고 발생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되고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누군가 그렇게 제게 말하면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진짜 점점점 발생을 하더라고요. 발생을 하면서 이상이 내가 살면서 지금 이제 겸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윽박질러서 얘를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던 이 본인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제가 초점이 맞추는 것 같아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이게 아까 주얼이가 유전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이 내게 누군가에서 그 받아서 그게 내가 죽어서 유전되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어떤 사람이 사는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내게 쑥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게 그대로 유전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한 세대를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내게서 그게 받아지면, 내가 인식되고 내가 되면 그 삶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싶고, 이 교회, 아까 오빠가 우리에게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우리 언니 오빠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교회 사람들은 다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표현이 어쩌면 뭐좀뭐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면이 있긴 하겠지만 다이 마음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건축되어지고 더이 뭐라 해야 되나, 말과 말이 통해져서 더 건축되어져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아무튼 오늘도 말씀 듣게 돼서 참 감사하단 마음이 듭니다. 아멘. 상도. 저는요, 오늘 이거 뭐냐, 프린트기가 고장 나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프린트기 고친다고 생지랄 해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막. 저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내게 어떤 게딱 꽂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큰일인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우리 명예기 서른 몇 개월 때, 36개월 때 저를 버리고 간 사건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사건인데, 후르츠 칵테일 사건이라고. 제가요,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시내 이제 그 이목 레스토랑이라고 있었는데, 이목 스탠드바라고 있었는데, 그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거든요, 대학 4학년 때. 그 저는 이제 그 스탠드바에서 술집에서 이제 그 칵테일 만들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안주로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과일 통조림 있잖아요. 거기다 우유를 부어가지고 여기 손님한테 안주로 주는 거죠. 그 후르츠 칵테일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후르츠 칵테일을 먹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후르츠 칵테일 좀 해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잘 몰라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과일 통조림에다가 우유 대신에 암바사를 부어가지고 저한테 후르츠 칵테일을 줬어요. 그 제가 먹어보니까 색깔은 우유하고 비슷한데 암바사 사이다 냄새가 사이다 맛인 거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아, 자기는 후르츠 칵테일을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여고 생활하고 이러면 가사 시간이 있잖아요. 가정 시간이 있어서 후르츠 칵테일은 배우고 같은 거예요. 그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귀차니즘이 좀 있거든요. 귀찮으면 없다 캐. 요즘도 그런데 명희가 뭐 요구하면 찾기 귀찮잖아요. 그럼 일단 없다 하고 봐. 근데 명희가 열받아가 냉동실, 냉장고 뒤져보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때도 우리 집사람이 그냥 우유 사러 가기 싫어서 이제 후르츠 칵테일을 모른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그말 고백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귀찮아서 우리 사라가 귀찮아서 안 봤을 때부터 이말 듣고 싶은 거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정신병인데 지금 와서 부끄럽지만 30년 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부엌에서 칼 들고 나가지고 빨리 후르츠 칵테일 아는지 모르는지 말해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내게서 마음이 딱 떠나가지고 34달 된 이제 명예하고 저를 버리고 시골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복이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꼼짝을 못 해요. 이게 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한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말씀도 예민하게 듣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들어오면 내가 여기 해방이 안 돼요. 아까 형님 태초에 계신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이 수렁에서 건져야 제가 해방되지, 제 스스로는 여기서 못 헤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제 성질대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막, 혼자 막 미친 듯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래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처음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담해가지고 정신과를 갔잖아요. 정신과 가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연구소 출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럼 오늘 이제 다시 정신과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가니까 내 평생에 처음 정신과 가니까 뭐긴뭐뭐그 기초 검사지 있더라고. 기초 검사지로 막 검사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하면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내 체크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멀쩡한 거라. 대부분 항목에서 내가 멀쩡한 거예요. 난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없고요. 자존감이 낮아진 적도 없고 뭐 하여튼 체크하는데 보니까 뭐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아이 그뭐 예. 약물 처방을 하려면 카페인을 끊어야 된대요. 알코올하고 카페인을 끊어야 된대. 알코올은 내가 전혀 안 마시지만 커피는 내가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커피를 마시면 이거 약 처방이면 소용이 없대. 휘발유 기름 불난데 기름 휘발유 뿜는 격이래.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약 처방 좀 중단하고 내 커피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8만 원 주고 심리 상담만 이제 그 옆에 예약해 놓고 왔는데 내일 10시에 심리 상담을 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렇게 아까 형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제 인생에도 있으니까 형님 맨날 뭐 당신의 어둠이요 하는 것이 태초에 들린 말씀인 것처럼 저도 태초에 어떤 말씀이 들려서 제 인생이 이참 지옥 같은 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되는 세계. 그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그 어떤 마음이 그죠 있어서 창조된 세계 안으로 불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명확하고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쌓일 것 같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생하고 피해를 보죠. 어제 나갔는데 오죽 답답하면 명예계하고 상담을 했어요. 아빠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니까 우리 명예가 하는 말이 아빠는 약물 처방은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이러거든요. 아이고, 이런데도 참 저하고 함께 살아주는 우리 자매, 우리 아들, 우리 미화를 생각하면 정말 헌신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헌신적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화를 막 들들들 볶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미화 때문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상담하니까 카더라고. 당신이 자기하고 명혁이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미호한테만 그러냐는 거라. 그건 갑질이다. 이렇게 딱 말해. 그말딱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미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호를 데리고 왔다고. 그죠? 내가 명혁이한테도 못 극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못 극해요. 하면 뭐 당장 또 도망가거나 아, 버리거나 뭐 명혁이는 뭐더 내보다 더 버럭거리면 내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쌍한 미호한테만 내가 버럭버럭거리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하고 이러잖아요. 특수한 관계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미아가 어떤 경우에는 엄마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정말 뭐 배필 같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이랬으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 동란 때, 전쟁 때 정말 그 팔다리를 잘린 그
뭐죠? 몽구리가 그 어떤 장님인가? 장님인가가 뒤에 미끄사꾸를 요즘 말로는 백팩이죠. 백팩을 메고 거기에 몽구리를 실어가지고 업고 2인 1조가 돼서 같이 다니면서 동량을 하는데 장님은 동량을 못하니까 뒤에서 그 팔다리가 잘린 그 장애인이 이제 말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다니면 2인 1조로 동량을 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난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몽골이니까 그 자리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사실 많은 자매들이 저를 도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몽골인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자매하고 상담하고 당신이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서 갑질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뭔지 당신 병원 가봐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을 갔거든요. 나는 농담으로 내가 사이코라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사이콘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이게 참 걱정되긴 한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딱 돌아서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꼼짝을 못해요. 침대에 딱 들어누워가지고 번데기처럼 딱 붙어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투표하면서 정말 오늘도 보니까 주옥 같은 간증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는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어요. 한편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야, 이런, 옛날에도 내 이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저도 정말 하나님 필요하면, 그래, 아, 이번 주에 내가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거니,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투표하면서 요즘 최근에 교통하는 형제들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저를 아는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아온 우리 자매나 미화나 이런 사람들은 제 상태나 꼬라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 정말 뭐이 마태 표현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했다잖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남자하고 자야지 뭐 잉태를, 미혼모라도 돼야 잉태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인생의 최초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말해진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제게 이렇게 도달했구나 싶으니까 그말 듣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 자매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불려가서 들었던 말인데, 그몇년 후에 제가 이제, 그때 뭐라 하시더노 하니까 이제 자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내가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목사님, 뭐, 무슨 사고를 치고 뭐, 다 지금 목사님 욕하고 해도, 저는 뭐, 그죠? 건강하실 때 목사님을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제게 태초에 그 말씀이 내게 도달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전복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혁명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났고 그냥 관념적인 혁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 인생이 뒤집어졌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요즘 이제 저도 모르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 정말 큰 무슨 트럭에 받친 것처럼 있잖아요. 교회가 쪼개지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유증처럼 요즘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 건강할 때 찾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아멘. 너무 하여튼, 그런데도 형제들이 저를 이렇게 형제로 여기고 함께 이렇게 살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미아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뭐 하여튼 또 프린터에 꽂혀가지고 이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다 뜯어갔다가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바람에 이 프린트기 뭐 연결이 안 돼가지고 프린트가 오늘 말씀도 프린트 하려고 하다 프린트가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안 듣고 내 프린트기 고친다고 계속 하다가 조금 전에 겨우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화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예. 저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오늘 평택 형님 운동장이니까 그리 하시고
그 동료로 니네 한마디 하고 마치자. 아, 아니 오늘 저는 어디 갔다가 오느라고 말씀 못 듣고 아까 화면 끊었는 건 저녁 먹는다고 화면 끊었고 이제 쭉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게 교회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양식이 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각자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이렇게 꺼지면 해보니까 이게 이제 양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멘. 오늘도 간증 쭉 들으면서 또 아까 형태형님 말씀하셨는데 주얼이도 뭐 아이고 그 오빠가 저렇게 하시니까 참 부럽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만 듣고 하던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인생이 뭐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면 풍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도무지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때까지 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양식으로 쌓아놓으신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참 저한테 이렇게 복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인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전에는 특별한 사람이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냥 이렇게 내가 잘나고 뭐 또 누구가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사회 안에서 상대님 보면 특별하게 쓰이잖아요. 뭐 인간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흠이 있지만 우리가 그 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조성된 그 상대님을 보면 우리는 막 늘 정말 우리가 저 닮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듯이 각자 자기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들어 쓰시니까 저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예, 이제 뭐, 아, 간증하셨나? 맞춰요? 뭐,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맞춰야겠지. 예, 그러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영신님 말씀이 좋아서 그런가? 어떤 신기하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